이데일리 TV입니다. 네페스, JT, 유비쿼스, 리노공업, 아이센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성파워텍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삼청당제약, 세트렉아이, 현대리바트, CJCGV, 스카일라이프, 현대해상, 바이오다인을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고요. 한국파마, 인터플렉스, 삼성중공업, KCC, 그리고 삼화페인트, 이렌시스, 천랩까지 담았습니다. 자, 마지막 MTN입니다. 명신산업, 그리고 유한 양행, 인선 ENT, 현대글로비스, 흥구석유, SDN, LB세미콘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 주까지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꼼꼼하게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아이센스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 같은 건 혈당 측정 전문 업체가 좀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자가 스스로가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기계하고 그다음 혈액 분석기에 관련해서 뭐 제조해서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좀 업체가 되겠고. 뭐 최근에는 이제 자회사를 좀 통해서 진단 키트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붙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회사 쪽에서의 이 진단 관련해서 뭐 15분 안에 육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술력을 좀 확보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자회사가 프리시전 바이오인데 이게 네. 이제 그 삼성전자 의료 기기 사업부에서의 그 최외 진단 기술 부분에서 기업이 사업을 좀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쪽하고도 조금 연계가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 뭐 또 최근에는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었어요. 내년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좀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걸로 통해서 이제 실적이 조금 퀀텀 점프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시장은 뭐 덱스컴이라든가 에버트 그다음에 메드트로닉 등 이제 가점은 좀 세제가 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어떤 업체들이 좀 진입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냥 가점이 좀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아이센스 쪽에서의 좀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한 7조 원 정도 규모의 그 좀 시장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땐 3월 달에 이제 다 폭락하고 나서 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3월 달부터 해서 조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한번 여기서 4월 달에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좀 지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서히 조금씩 어떻게 보면 절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좀 음봉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오늘 뭐 음봉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셔도 되시겠고요. 뭐 11선이죠. 아, 29,200원 정도. 이 정도에서도 또 매수를 좀 하셔도 무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월 달에 만들었던 이 34,500원. 이걸 좀 돌파를 한 그 흐름을 좀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35,000에서 또 36,000원. 또 조금 더 거래량이 붙어서 이슈가 붙는다면 4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이센스인데요. 오늘 약보합권으로 29,800원대인데 지금 시점부터 한 29,2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0원대에서 더 높게 보면 4만 원선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네, CJCGV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극장 정말 고난의 진짜 고난의 그 시기를 참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뭐 점점 뭐 희망이 좀 보이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극장에서도 뭐 영화가 만들어지질 않죠. 또 만들어서도 개봉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선배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우인데 영화 찍어놓고 개봉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극장에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보시면 이제 게임 회사들하고 통해서 뭐 또 이렇게 게임 리그를 이 극장에서 개최를 하고 결국 또 상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그 미스트롯이라고 하죠. 이 미스트롯 같은 경우도 극장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의 이 팬 미팅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뮤지컬 같은 경우도 상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영상으로서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 극장들이 자구책을 계속해서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극장 쪽으로 또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 영화 제작사 쪽에서도 계속해서 개봉을 미뤄왔던 것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일단 지금 이제 델타 변이 이제 바이러스가 가장 이제 관건이 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먼저 중요하겠지만은 젊은 사람들 먼저 맞히자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은 이동하는 이 반경이 좁은데 젊은 사람들은 이동하는 이 반경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금방 뭐 이야기하다가 또 친구 전화 통화해가지고 금방 또 자리 이동해서 만나면서 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맞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이 좀 돼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이제 그 뭐 여행주라든가 그 다음에 뭐 카지노 그 다음에 극장 이런 종목들이 좀 눌림을 좀 주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이제 오늘 좀 살짝 이제 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오늘 뭐 꼬리 달리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도 뭐 잡으셔도 되고요. 3만 원에서도 잡으셔도 되고 충분하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점점 최악의 상황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37,500원 정도 또는 뭐 거기에서 더 간다고 하면은 4만 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백신 맞을 때만 해도 잘 가다 고점을 찍기도 하고 했던 게 뭐 항공주도 있고요, 예. 여행주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극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늘면서 점점 더 사실 다시금 좀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경제재계 관련주들이 조금이라도 반등 흐름을 나타내서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다시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극장으로서 CJCGV 2.61% 강세 흐름입니다. 31,500원대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부터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시고요. 거기에 목표가를 본다면 조금 더 높게 보면 4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J, CGV까지 또 이슈 체크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풍 그룹이에요. 네, 최대 주주는 코리아 서킷이 되겠는데 영풍 그룹은 영풍 문구, 그다음에 고려 아연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좀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뭐 갤럭시 폰, 그다음에 아이폰 다양하게 이 핸드폰하고 좀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폴더폰하고도 연관이 되겠는데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아요. 뭐 작년에 안 좋았고 그 전에도 안 좋았는데 이번 분기를 통해서 3분기 때부터 이제 서서히 실적이 조금 전환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식 담당자하고 지난 6월 25일에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실적이 좋아진 쪽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8월 달에 갤럭시 폴더폰이 출시가 돼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지금 한 700만 대가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어요. 계획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펜이 들어가요.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죠. 노트 사용하고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펜이 그 폴더폰에 이번에 출시된 거에다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200만 대의 납품을 할 것으로 지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럼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납품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게 납품이 된다는 걸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폴더폰 뭐 출시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은 분들, 뭐 종목을 뭐 선별하고 싶은 분들은 이 인터플렉스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최근에 29일 날 좀 올라왔었어요. 9% 넘게 좀 올라왔다가 살짝 좀 주춤한 그런 부분인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예 안 좋았다가 지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3,850원이잖아요. 이게 빠지면
양봉에 사지 마시고 빠지면서 종가의 음봉이 만들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분할로 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종목을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나는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한 세 자리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높게 보셨네요. 인터플렉스 이야기였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장에서 눌림목입니다. 2.13% 약세 13,800원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장에서의 대표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강원랜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선행을 해요. 동행하지도 않고 모든 지표를 다 선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가 이제 확산이 된다고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나왔을 때도 저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약이 나오면서 잡아갔고, 뭐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쪽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하는데 기초적인 1단계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 델타 관련해가지고 또 더 좋은 약을 또 만들어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델타가 이제 지금 변이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미리 이게 좀 주춤하실 때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보자는 말씀 드리는데, 특히 이제 그 여행 같은 뭐 하나투어라든가 그 다음에 모두투어 뭐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종목들 좀 보면은 홈쇼핑을 통해서 뭐 2년, 3년에 그 안에 가는 것들을 미리 어때요? 상품을 팔았어요. 미리 어느 정도 주가에 됐는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게 팔 수가 없어요. 미리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강원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내국인들이 출입 가능한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면은 또 이렇게 주식을 또 통해서 돈을 또 버셨던 분들이 또 즐기려고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춰서 조금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또 이제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리조트 사업도 좀 하고 있죠. 호텔이라든가 뭐 콘도, 골프장, 뭐 스키장, 그다음에 워터월드 같은 경우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즐길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봄에 같은 경우 야생화 카트 투어라든가, 여름에는 워터월드, 그다음에 가을에는 하늘길 트레킹, 뭐 겨울에는 뭐 스키장 등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그냥 잡아 놓은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분 되기 때문에 내년에부터 해서 조금 흑자가 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주가는 항상 빠르면은 6개월 또는 뭐 3개월 반, 또 한 달 반 정도 세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27,250원, 지금 한 300원인데 뭐 250원 정도 충분히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3만 원, 그리고 손절은 26,500원 되겠습니다. 네, 주가는 선 반영되는 만큼 미리 볼만한 종목으로서 강원랜드를 꼽아주셨고요. 오늘 강보합권 흐름 27,300원인데 매수가는 한 조금 더 눌렸을 때 27,250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6,500원으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강원랜드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